안녕하세요, 비니스티비입니다. 오늘은 바로 SRT를 타볼 거예요. SRT는 만들어진 지 별로 안 된 수서발 고속철도입니다. 그럼 바로 타보도록 하죠. SRT는 KTX랑 다를 게 없지만 그냥 수서에서 출발하는 것일 뿐이에요. 겉모습을 보면 KTX 산천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문이 열리고 들어갑니다. 카메라 설정이 잘못돼서 검은 거예요. 이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내부 모습도 KTX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좌석 앞쪽에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8호차까지 있고 화장실 안내가 단 것 같네요. 아래쪽에 보시면 콘센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노트북으로 편집하면서 서울 갈 수 있겠네요. 앞에 KTX처럼 잡지도 있고 물론 독서 등도 있습니다. SRT를 말하면 진동을 빼놓고 절대 말할 수 없는데요. 그것도 이번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기 작게 적혀있는 블라인드 안내 멘트도 KTX랑 적혀있는 거랑 똑같아요. 앞에 TV 모니터에는 KTX랑 다르게 SRT에서 MBC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SRT 와이파이를 찾으신 후에 어떤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광고도 없이 KTX랑 다르게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바로 유튜브도 볼 수 있죠. 유튜브를 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소문대로 진짜 흔들렸어요. 저게 여행용 가방인데 불안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저렇게 흔들리고 있죠. 별로 정확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의 지진계로 측정 결과 4.7 규모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탄 구간은 그렇게 흔들림이 심하지 않은 구간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소음은 78dB 정도죠. 이렇게 오늘은 SRT를 짧고 간단하게 타봤는데 제가 KTX를 많이 타봐서 비교를 해보면 별로 다를 게 없고 수서 쪽으로 가면 탈 일이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비니스TV SRT 타보기였습니다. 안녕!